보니 아빠를 공격해. 나이스. 민호 아빠 어떤 사람? 나이스. 민호 아빠 어디 차를 봐. 멀리서는 지켜볼 수 있겠는데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뽀뽀 나 뽀뽀했어. 나 뽀뽀했어. 한 번 우리 우리 한 번 찍어줘. 저 찍어줘요. 뽀뽀. 응. 야 너 나 뽀뽀했잖아. 스마트 나 이거 이 자식 방송을 하는데? 아빠 찍었죠? 맞죠? 뽀뽀한 거 나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먼저 했단 말이야. 찍힌 건 나야. 이거 나 형님 방송 들어가는데? 근데 이거 촬영 이거 우리? 이제 유근이가 민호만 찾습니다. 시대 쉽게 놔주시네. 지금 유근이가 그 안녕하니까 삐졌어요. 싫대요. 싫어. 싫대. 엄마도 싫대. 어떻게 내 형만 있다 볼까? 안녕 아니고 진짜 아빠 됐네. 여기 있다. 지켜볼까? 어 이거 이거 아빠 뭐하나 여기서 보자. 좀 이따 다시 뽀뽀. 뭐 싫지. 아빠 빠빠 베이비 유근들, 샤이니 아빠들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 이게 진짜 여행이야? 애정을 담아 완성된 유근이의 스프링. 오직 유근이를 위해 샤이니 아빠들이 고심 끝에 마련한 다양한 선물들. 하나, 둘, 셋. 민호 아빠. 과연 유근이의 마음을 사로잡은 선물은 어떤 안내일 것일까요? 샤이니 아빠들과 베이비 유근의 겨울 나들이 잠시 소개합니다. 소녀시대 소녀시대 헬로 베이비를 통해 어린 소녀감이 솔직한 엄마의 모습을 선보여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 국민 애나돌 샤이니가 주연서 아빠에 도전했습니다. 샤이니의 헬로 베이비는 소녀시대 못지않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출발. 인기 검색어 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많은 분들의 열렬한 성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시방과 샤이니 아빠를 적격 비교해봅니다. 소녀시대엔 영원한 베스트 마음인 써니 마음이 있다면 샤이니에는 외모부터 똑같이 닮은 든든한 아빠 민호 아빠와 장난꾸러기지만 차상은 아빠 귀 아빠가 있고요. 경산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척척 당하는 써니 맘이라면 아직까지 유근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경산이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운 써니 맘이고요. 첫 만남부터 유근의 마음을 독차지. 유근의 눈높이에 맞춰 뭐든 하는 희와 민호 아빠. 정말 써니 맘과 비슷하죠? 진짜 안 마음만은 언제나 경찰의 베스트 맘인 윤율 커플.
그러나 경찰이 한번 안기 힘든 윤율 커플입니다. 아 진짜 저희 아직 경찰이 한 번도 못 안아봤어요. 진짜 경찰이 진짜 한번 안아보게 한 번만 진짜. 여기 윤율 커플을 떠올리게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혜민 아빠와 종현 아빠랍니다. 경산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윤율 커플. 어스트도 못 되고 베스트도 못 되고 한 표도 안 나오고 우리 둘만 완전 존재감. 어릴 처음부터 난 존재감이 없었지. 진짜 준비 시작. 그보다 더 심하게 외면당하는 혜민 아빠. 혜민 아빠 어디 있어? 종현 아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가서 찾아봐. 여기 가서 데리고 와. 종현아빠 종현아빠랍니다. 윤일 커플의 품에서 놀던 경찬이 써니 맘의 강의자 오른쪽 야속한 경찬입니다. 경찬은 쉬운 남자가 아니었어. 윤일아 널 위해서 내가 모자를 줄게. 어, 야 이거 모자가 아니잖아. 그저 씁쓸한 건 아니랍니다. 이게 웬일?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두 부자. 그러나 민호 아빠의 등장에 버림받는 종현 아빠입니다. 구박받던 유리 맘도 사랑받는 엄마가 됐으니 혜민, 종현 아빠도 힘내세요. 저희가 한 명 빼고 안 되는 거한 명 누구? 아니 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서 어른 카페에. 야 이거 진짜 이게 애기 피부하냐. 아이를 어려워하는 티파니 맘 경산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네요. 티파니 맘처럼 유근이가 다가오자 첫 만나부터 멀리 도망가는 오니 아빠래요. 마치 자석 N극과 N극이 만난 듯 멀어져만 가는 두 사람입니다. 보는 건 굉장히 좋은데 막상 다가가기가는 힘들어서 뭐 안아주거나 뭐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는 경사님을 멀리서 지켜만 보내는 티파니 맘입니다. 그리고 그저 바라만 보는 오니 아빠랍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티파니 맘은 다가가지도 못하네요. 오니 아빠 역시 밖에서 힐끔거리네요. 이승이 못 들겠어. 소시 맘과 경사리의 애정도 테스트 시간인데요. 긴장되는 그 순간 티파니 맘을 선택한 경사이랍니다. 역시 긴장되는 애정도 테스트 시간인데요. 망설임 없이 오뉴 아빠에게 뛰어가는 유근이랍니다. 이제 티파니 맘은 울고 있는 경사리도 척척 안고 심지어 울음 달래기까지 선동하네요. 오니씨?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마세요. 많이 노력을 해서 널 안아주고 싶어. 근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볼게. 화이팅. 내가 또 유근이를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준비했지.